오늘 노컷 뉴스 2024년도 7월 22일자 기사네요. 바이든 사태 1분 전 참모들에게 통보. 긴박했던 48시간이라는 기사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중 측근 2명 불러 사태 발표 준비. 발표 1분 전 참모들에게 알려 해리스도 당일 알아 더 악화된 여론조사 결과 고령 리스크 인정한 듯.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퇴 결정은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상태에서 가족과 자체 측근 인사들만 참여해 48시간 안에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현지 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후 늦게 스티브 리세티 대통령 고문에게 전화해 마이크 도닐론 수석 전략가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비상 호출했다. 사퇴 발표 하루 전이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바이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한 최측근이었다. 이들 두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돼 델라웨어주 사저에서 격리 중인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늦은 밤까지 사퇴 입장문을 작성했고 이날 완성했다. 도닐론이 대통령 입장문 작성을 돕는 동안에 리세티는 언제 어떻게 참모들에게 알릴지 어느 선까지 알려야 할지에 대해 집중했다고 NYT는 전했다. CNA도 선거 캠프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결정이 48시간 안에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진즉 사퇴를 했어야죠. 시간을 좀 두고. 벌써 TV 토론에서 그렇게 막장으로 떨어져서 다 온 지지자들이 다 사퇴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 했어야 됐어요. 특히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주말 내내 남편과 함께 했으며 대선 후보 사퇴 고민은 토요일 밤 시작해 일요일에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그 이제 허약하니까는 이미 다 끝나버린 코로나를 또 걸리죠. 백악관 참모들이 사퇴 소식을 안 것은 일요일 이날 오후 1시 45분이었다고 합니다. NYT에 따르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 시점에 백악관 및 선거 캠프 선임 참모들과 단체 통화를 통해서 사퇴 입장문을 읽어줬고 그동안은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로부터 1분 뒤인 오후 1시 46분 바이든 대통령은 X에 입장문을 올려 후보 사퇴를 발표했다. 불과 1분 앞두고 다른 참모들에게 소식을 알린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새 후보로 지지하겠다고 밝힌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이날 당일에야 대통령 결정을 알게 됐다. 상황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이날 사퇴 발표 전 몇 차례 통화했다고 CNN에 전했다. NYT는 사퇴 결정을 들은 백악관 참모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 예상됐던 거 아닌가요?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고령 논란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 고위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관심을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보여준 모습에서 다른 것으로 전환하려고 지난 몇 주간 노력했지만 결국 돌이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가 격리하는 동안에 지난주 후반부에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지지율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자 매우 진지해졌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밤 후보 사퇴를 사실상 결정한 상태로 잠이 들었으며 이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자신의 결정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참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번 바이든 사퇴 요인은 TV 토론에서 참패와 트럼프 총격 사건과 바이든 자신의 코로나 감염이 바이든을 대통령 후보로 내려놓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TV 토론 참패, 또 트럼프 총격, 또 바이든 자신의 코로나 감염. 바이든은 대통령 후보를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이 세 가지가. 결국. 그러나 부통령 해리스는 트럼프를 상대하기에는 약합니다. 미셸 오바마니 승산이 있다고 보죠. 해리스 부통령을 밀 바에는 바이든이 그대로 가는 게 낫고 미셸 오바마 승산이 있다는 거예요. 미셸 오바마가 트럼프를 39대 50%로 이긴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해리스는 이게 저기 트럼프를 꺾지 못해요. 바이든하고 트럼프 격차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부통령 된다면 좋아하잖아요. 이기려면 미셀 오바마만이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를 만든 것은 바이든 자신이 TV 토론에서 실패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총격을 사건으로 인해서 트럼프 표가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바이든 자신이 코로나에 감염돼서 노쇠의 그런 노령화에 대한 것들을 다 인식시켜 버렸죠. 그리고 이제 부통령 해리스를 내놨지만 바이든보다 더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승리를 하기를 원한다면 미셀 오바마를 내놔야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노컷뉴스 2024년도 7월 22일자 기사. 바이든 사태 1분 전 참모들의 통보, 긴박했던 48시간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